쿠폰은요, 여러분들 너무 흔해가지고 이걸 쿠팡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법한 메뉴입니다. 바로 유부초밥인데요. 좀 색다르게 할 거예요. 유부초밥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밥을 이 안에 들은 그 조미에 짜서 밥을 이렇게 섞어서 삼각형 무슨 이렇게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네모나게 주머니처럼 만들 거예요. 야미 따라하려면 이거를 항상 다 조림해서 밥도 배합초 해가지고 해야 되냐 물어보실 텐데 인터넷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네모난 유부 조미 유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사각 유부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유부가 오뎅으로 만드는 건가요? 오뎅이 뭐예요, 여러분? 어육살을 튀긴 게 어묵이죠. 유부는 뭘까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유부는요, 두부를 튀긴 거예요. 네? 유부가 두부라고요? 어떻게 유부가 두부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냄비에다가요, 제가 유부가 10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진간장입니다. 반 큰술, 한 큰술 더. 하나 반 정도 넣었어요. 자, 설탕을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고요. 물 한 컵만 넣어줄게요. 반 컵. 소주를 하나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끓이면 돼요. 자, 보이시죠? 끓어요. 끓으면은 유부를 지금 그냥 자르지 않은 상태예요. 넣고 같이 끓여요. 끓이되 다 안 잠기니까 자, 불 좀 약하게 줄일게요. 약불 물 담기게 좀 눌러주면서 얘를 조미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지금 조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맛이 배어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다른 거 준비할 동안 얘의 조미액을 빼지 않을 거예요. 유부를 그러면 언제까지 졸여야 되냐? 이 조림장이 약불로 했을 때 다 사그라들고 지금 조림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캔 보면 여기 남아있죠? 요게 다 얘네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졸았으면 불을 끄고요.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렇게. 크래미는요. 찢어요. 최대한 작게 찢어요. 손으로 이렇게 찢어줘야 이렇게 결대로 찢어져요. 이거 어서 썰어서 오늘은 이걸 생으로 크래미랑 같이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줄 건데 이거 여기 크래미에다 섞어. 맞아요. 여기다가 마요네즈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넣고 섞어요. 여러분 잠깐만 토핑 하나 끝이에요. 쉽죠? 치...부터 합시다. 자, 후라이팬을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식용유를 둘러줄 건데 식용유를 조금 넉넉히 둘러줄 거예요. 식용유 둘러줘요. 보이시죠? 잔멸치. 요거를 볶아줄 거예요. 기름이 조금 올랐다 싶으면 여기다가요. 마늘편, 통마늘 있으시면 여기다가 마늘편 처음부터 넣고 볶아주시면 좋아요. 멸치 넣고 볶아요. 계속 볶습니다. 일단은 얘가 촉촉하지 않게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고 나서 마른 시트팬에다가 이거를 펼쳐 넣어주세요. 펼쳐요. 구울 때 한 곳에 뭉쳐두면 안 돼요. 이렇게 펴주세요. 펴준다. 소스를 만들 건데 불 좀 끄고 불 끈 상태에서 물을 하나 두 개 넣고요. 지금 팬이 뜨거운 상태라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물 세 개 넣을게요. 물 세 개 넣고 진간장 반 큰술. 진간장 반 큰술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쫄아요, 여러분. 지금 팬이 뜨거워서 물부터 넣고 진간장 넣어주신 다음에 설탕을 하나 한 큰술 그리고 반 큰술. 그리고 이거를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설탕을 녹여요. 지금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 들어갔어요. 끓입니다. 지금 공기방울이 어때요?
되게 작아졌죠? 멸치를 넣어주세요. 지금 아직 시럽은 아니 뭐야 물엿은 안 넣었어요.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물엿 반 큰술 넣어주고 볶아줘요. 여기서 지금 고추나 견과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볶았죠? 볶았어요. 물엿까지 다 섞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을 꺼요. 넣어줘요. 이렇게 펴줍니다. 식혀주는 거예요. 물엿을 언제 흘렸지, 여기? 여기서 깨소금 넣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완료했어요.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요, 이렇게 칼을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가운데에 씨가 엄청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 빼주세요. 얘가 상태가 조금 별로네요. 그리고 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줘요. 뭐 숟가락으로 파도 되고요. 이렇게 잘 익은 아보카도는요, 이렇게 까져요. 질감도 약간 말랑한 것이 그런 맛이죠. 이런 거 잘라가지고 써. 자, 아보카도도 썰었고 새우는요, 소금 후추에다가 간을 해가지고 보시면 칵테일 새우보다 살짝 큰 사이즈예요. 새우 6개 여기 위에다가 새우를 구워요.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구워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하면은 네, 통통한 맛도 없어지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켠에다가 놔줄게요. 핸들이 있다. 자, 다짐육 바로 여기다 넣고요. 지금 불 아직 안 켠 상태예요. 다짐육 요거 대신 좀 부드러운 불고기감 있죠?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불 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풀어질 수 있게 막 볶아주세요. 불 끄고 여기다가 덜어놔 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진미채를 준비했어요. 진미채 먹기 좋게 뭐 뜯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긴 것도 있는데 적당히 여러분들이 잘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하죠 이거를? 유부초밥 위에 쓰죠? 그래서 저는 칼로 조금 짤막하게 써줄 거예요. 너무 이로 질겅질겅 씹으면 재미는 있지만 너무 질겅 씹으면 턱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서로 엉겨가지고 그렇게 짧지 않아요, 느낌이. 저는 이렇게 칼로 썰어줄게요. 물을 제가 50ml 넣어줄 거예요. 양을 깎아서 하나, 두 개만 넣어줄게요. 두 개. 다진 마늘 반 큰술. 네. 소주 하나 반 개 넣어줄게요. 하나 반 큰술. 이게 진미채가 진짜 질기다. 냉동실에서 오래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요거는 되게 부드러운 편인데 정말 삐쩍 꼬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찌세요. 그쵸? 안 넣었죠? 안 넣었을 거야. 설탕을 아, 안 넣었어요. 고마워요. 설탕을 하나 반 개 넣어줄 거고요. 올리고당 한 큰술. 꽤 달짝지근하겠죠. 끓여주세요. 그래서 비린 맛을 갖고 있어요. 황태채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린 맛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 마요네즈는 그냥 반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는 게 있어요. 참기름이랑 통깨. 진미채에 원래 마요네즈가 들어가요. 약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되게 맛이 부드러워져요. 한번 넣어보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요. 진미채. 아, 배합초를 할 건데 설탕을 깎아서 하나 둘 넣어줄게요. 식초를 하나 둘 셋 네 개 넣었어요. 잠깐만, 설탕 하나 더 넣을게요. 설탕 세 개 죄송합니다. 식초 네 개에 설탕 세 개
그리고 소금. 소금을 간들 만큼 조금 넣고 끓여주세요. 네,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만. 네. 자, 녹았네요. 자, 끓으면 불 꺼요. 대합초 다 됐어요. 물을 부어줘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쪼르르르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익혀줍니다. 골고루. 요거를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돌 말아줘도 됩니다. 이거 좀 식은 다음에 썰 수 있게 이렇게만 말아만 두시면 이따가 지단이 지금 따뜻한 상태거든요. 뜨겁진 않지만 이렇게 말아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자, 두 공기 정도의 밥을 준비했어요. 두 공기. 요 정도면 두 공기죠. 맞죠? 두 공기라고 해주세요. 네, 두 공기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배합초 있죠? 그 배합초를 뜨거운 밥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다! 또 두 공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지금 되게 질척해 보이지만 이게 뜨거운 밥에 다 스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한번 이야! 이쁘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오늘 유부초밥은 아, 유부초밥만큼은 사소했는데 위에 토핑은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단은 두께는 두껍지만 좀 얇게 썰어주세요. 한쪽에다 놔줄게요. 쪽파는 하얀 부분 안 쓸 거예요. 하얀 부분 다음에 쓸 거고, 다음에 쿡방에서 쓰고, 요거는 쫑쫑쫑쫑. 자, 우리 이제 준비를 해봅시다. 아까 조미유 유부 있죠? 짜요. 적당히 조금만 짜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열어줘야죠. 지금 이거 뭐 구멍 넣을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벌려요. 남은 거 그냥 버릴까요? 아니죠. 이런 거 우동에 넣어두시면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놨다가 이제 밥을 넣어줄게요. 밥을 넣어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밥을 끝까지 다 넣는 게 아니에요. 꼬고 네, 하시네요. 자, 보이시죠? 제가 9부, 8부? 8부까지는 아니고 9부 채웠어요. 9부. 9부 채워서 이렇게 눌게요. 뭐를 위함이죠? 여기 이제 토핑 올려야 되죠? 줄 맞춰서 새우도 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버터에 구웠어요. 오, 쩐다. 진정하세요. 네. 오, 모양도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오, 멋진 거. 완전히. 아니, 완성작이 안 보이던데. 크레미, 진미채, 자, 이렇게 유부는 완성을 했어요. 여기다가 종이오일을 좀 깔아줍시다. 그래서 오늘의 도시락 완성. 오늘의 유부초밥 완성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이라면 어때요? 한 입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고, 집어먹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흘리는 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간편했으면 좋겠고, 다른 반찬을 막 집어먹지 않아도 한 입에 그 맛이 다 느껴졌으면 좋겠다. 요런 게 저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건 뭐죠? 신선도. 도시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도시락 콘텐츠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냥 흔하게 우리가 김밥만 싸가고 뭐 유부초밥만 싸가고 이런 거 말고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또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지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